자, 성품 건보 배워주고. 봅시다. 오! 됐다! 120! 노숙이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확률이 높다는데 근데? 정모할 때 보여주시는 거 이거 근데 네, 되겠는데요? 이제 슬슬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세이프 파일 그거 해. 못 배울 수도 있어. 못 배울 확률 전환할 때. 아무래도 네 그거는 경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네, 다들 네, 착하게 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아무리 밉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네 그래도 네 너무 네 여러분들 간디 있잖아요 간디 네 비폭력 네 비폭력 운동 순순히 다이아몬드를 내놓지 않은 옥수수랑 다이아몬드 바꾸라고 그러죠? 그건 아니지만 네 비폭력을 목적 맞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해서 안 되면은 그냥 그 뭐냐 세이브 파일 받은 걸로 갖다가 할게요 네. 이번에 해서 안 되면은 세이브 파일 받은 걸로 갖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네 이거 노가다 하는 거 귀찮아하시니까 그냥 네 세이브 파일 받아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계속 봐야지 뭐 이거 할 때까지 해야지 좌우박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속는 셈 치고 모두 만장 안 찍은 스탯으로 해보라고요? 이번에 동도동 동도도도동 동동도동동 쉽지가 않네. 요런 걸로 해보라고? 신조염료 CD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신조염료 이미 가지고 있어요. 2는 없어요. 2는 CD 없고, 1은 CD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보내주세요 신조염료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신조염료도 되게 유명한 그거죠? 아 일하면 보내준다고요? 음악이 바뀌었지? 이상하군 표기에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자 통풍건보 봅시다 근데 150으로 되기 진짜 힘들다 이거 랜덤이에요 그냥 랜덤 네. 그래가지고 세이브 파일을 공유하는 거구나 이거 좌우호박 기술 배우려면은 저 성풍건보 배웠을 때 저거 배우는 수치가 150이어야 되거든요 배우는 수치가 높을수록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멍청해야지 네 두 번 때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멍청하면 두대 때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뭐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왜 멍청하면 두대 때릴까? 근데 왜일까요? 아무 능지 정도만 됐으면 금방이라고요? 아닌데요?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몇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들 저 레이튼 교수도 네 뭐냐 히든 스테이지까지 다 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각종 추리 게임 네 레이튼 교수 히든 스테이지 제일 어려운데 히든 스테이지까지 다 깬 네. 히든 퀴즈까지 다 깬 그런 남자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생남 오수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 소설 적는 것 봐봐 심각하다 심각해. 네? 심각하다고요? 자 선풍기 한번 봅시다. 와 왜 이렇게 똑똑해? 나랑 똑같은데? 네. 이소룡 이 친구 네 약간 저랑 매우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똑똑하네 이 친구. 네. 되게 똑똑한 친구네요. 레이튼 교수 못 깨는 사람 김나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히든 스테이지는 어려워요 진짜. 네, 히든 스테이지는 어렵습니다 진짜. 그 뭐냐 다 깨고 나서 그 레이튼 교수 그 뭐냐 스토리 다 깨고 나서 나오는 퀴즈들 있잖아요. 진짜 고수들을 위한 네, 퀴즈. 아니 여러분들이 해보던지 해보고 나면 와 저 암호가 진짜 똑똑한 거였구나 똑부러지는 아주 똑똑똑똑 와 똑똑이구나 네,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못 깨고 공략집이나 찾아보겠지. 네. 레이튼 교수 하면서 아씨 내가 이거 암호보다 더 똑똑할 텐데 왜 이러지? 못 깨겠는데? 공략집 봐야겠다고 네, 찾아보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진짜로. 네. 최근 작들 말고 옛날 작품들. 네. 옛날 작품들은 네 진짜로 네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네 그런 게임이에요. 똑똑한 사람들만 플레이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유아용 게임 깬 게 인생의 자랑이라고요? 아 여러분들 유아용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해보시던지. 노숙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와무 개고기 많이 먹어서 개소리가 늘어나서 이해할게. 네? 개소리가 늘어나서 이해한다고요? 자 이번에 안 되면은 진짜로 내 세이브 파일 그냥 내 가져와가지고 쓸게요.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세이브 파일 내 받은 거 갖다가 쓰겠습니다. 한번 IQ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IQ 테스트 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근데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때 진지하게만 찍으면 130 찍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니죠. 고등학생 때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 때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몇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생 때 고2땐가 3땐가 네, IQ 테스트 한번 해본 거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한번 해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뭐냐 제 친구 증언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누구였지? 그 뭐냐 프리파라 하던 친구. 네. 프리파라 같이 하러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저하고 야방하면서 얘기했었죠. 와무 학창 시절 때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었다. 꽤 잘했다. 네. 이랬었어요. 네. 친구가 증언해줬습니다. 중상위권은 됐다. 네. 자, 여러분들 세이오파의 가지로 옵시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의천도룡기 외전이 어떤 거지? 됐어요. 여러분들 시작합시다. 자, 갑시다. 불러오기. 이게 자즈, 네, 150짜리 이소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네. 송풍 건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송풍 건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이프파에 받은 거거든요. 볼게요. 얘는 어떻게 확인했지? 아,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거구나. 일단 자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작을 하려고 지금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옛날에 다 깼었는데 방송으로 다 깼었는데 네, 그때가 네 일반 PD 때인가 루키 PD 때인가 하여튼 한 2년 정도 전에 다 깼었는데 네,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 2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죠. 의천도룡기 외전 2를 선물 받았어요. 자, 봅시다.
어? 120인데? 오케이. 요걸로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요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디터로 뜯어서 확인했을 때 자즈 수치가 45래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배울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마모 IQ랑 같네, 120. 제가 고등학생 때 IQ 검사 받았을 때 120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1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10 이상. 뭐 2땐가 3땐가 한번 IQ 검사 받았어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얘기해주잖아요. 공부했으면 잘했을 거라. 물론 안 하긴 했지만. 자자자, 여기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손님 물건 사세요. 나 소보는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요. 정말 물건이 많군. 소보형은 제주 좋군. 과천의 말씀이지. 나 무공이 약해서 강원에서 살려면 장사할 수밖에. 국제는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거다.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이 그냥 서로 편하게 소보라고 불러라. 내 도움이 필요하면 객장에서 날 찾으면 돼. 난 관광객이라 운이 좋아야 만나지. 오케이. 얘기 들어주고 갑시다. 학교에서 보는 IQ 테스트는 정확하지 않죠? 그죠? 네,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도 네, 학교에서 그냥 시켜가지고 받은 거여가지고. 대학이에요, 여학이는 뭐요? 젊은이 드디어 왔고 오래 기다렸네. 내가 올 걸 알다니 역시 계획된 게임이군요. 게임? 인생이란 원래 게임과 같지 않나? 계획된 건지 모르나 자네가 온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었나네.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30년 전 무림에서 이상한 자가 나타났었지. 맞아, 바로 자네 같았어. 그 자는 자신이 미래 세계에서 왔다고 말했다네. 그 사람이 어딨죠? 만나야겠어요. 이곳에 없어서 만날 방법이 없다. 이미 죽었군요. 끝장이다. 이곳을 영원히 못 떠날 거야. 그가 죽지는 않았네. 다만 그의 말대로 돌아갔을 뿐이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말하자면 기네. 처음에 그의 무공이 평범했지만 기현을 만났는지 절세 무공을 익혔더군. 무림 고수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려서 무림의 영원한 신하로 남았지. 14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대요. 저걸 다 찾는 게 목적이겠죠? 그가 떠나고 난 뒤에 14천서가 네, 없어졌대요. 비설 연천 400녹 소서 신협의 벽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네. 그가 떠났던 장소가 바로 14천서를 보관했던 성당이니 그곳에 가면 뭔가 발견할지도. 성당이 어딨나요? 무림맹주만이 알고 있어. 무림맹주? 해마다 화산에서 화산 은검이라는 무림대가 열린다네. 무공의 가장 높은 자가 무림맹주가 될 수 있지. 무림세계를 떠난다고 말해줬대요. 자, 나침반 얻어주고. 자, 현재 인품지수 50. 자, 여기서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쳐대면 사파가 되는 거고, 물건 안 훔치고 정직하게 플레이하면은 정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구 얻어야 되지? 자, 일단 여기 들어갈게요. 얻어가고 단위 얻으러 가야 돼. 단위? 그래, 단위 얻어야 됐던 것 같아. 단위하고 장목이 맞아요. 얘는 누구지? 표국이 문 닫았나요?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신기한 보물을 맡길 생각이었는데. 죄송하오. 우리 표국은 장사하지 않아요. 장사를 안 할 바에는 보기 표국 현판에 뗄 것이지. 총두표를 불러와라. 장사를 안 한다는데 왜 소란을 부리는 거야? 뭐야, 갑자기 싸워야 돼?
저기요? 잠깐만요. 내가 무슨 글을 해줘야 안 되겠니? 잘못했어요. 치사한 자식이 한 칸 떨어져가지고 이동하네. 진짜 치사한 놈이네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엄마! 네가 와라 먼저. 난 먼저 안 들어간다. 네가 먼저 와. 오케이 들어왔다. 아들아 야구권! 아 아들아 야구권! 뭐 이길만 한데? 살려줘! 띠용? 슉! 유평지 자식! 내가 죽여주지! 잠깐 실수했다! 잘못 눌렀어! 이게! 아! 의료 이거 회복수 사기인데? 이겐데 이거? 이겼죠? 슉! 미쳤나? 오케이! 이들은 승급! 보기표 무공은 형편없군! 보위를 안 맡기는 게 안전하겠어! 아 보기폭격이 청성파의 습격을 받아 부친 사로잡히고 모친은 죽었어! 남은 표사들도 불풀이 흩어졌으니 불쌍하군. 보야 물건을 잃어서 청성파와 원한을 맺었나? 부친 말씀이 선주인 임원도가 청성파 장문 장청자를 이긴 인물이래. 이긴 일 때문이래. 과거의 일로 복수하는 그런 악단은 용서 못해. 부탁이야. 부친을 구해준다면 평생 하인이 돼서라도 은혜를 갚겠어. 말만 한다면 보기 포격 안에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아, 이 송풍건보는 청성파의 건법에 허점을 찾기 위해 몰래 훔친 거야. 원한다면 이것도 주겠어. 그렇게 사정을 하니 청성파를 건네주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아이템 다 이제 가져와도 되겠죠? 표국이 중국 택배사예요? 그래요? 이제 가져가도 괜찮겠지? 가져가도 도덕성 같은 거 안 떨어지겠죠? 자 송풍건보 가져가고 좌우박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단위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단위? 단위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된다? 용문 객잔? 아 왼쪽 위에요? 위쪽이었어요? 여긴가? 아닌데? 여기 객잔이 아니잖아. 여기도 아니야? 아 왜 구글에서 지도 인쇄해서 하라고요? 예전에 이 게임 할 때는 네, 좌표 알려주는 사람 있었는데 좌표 용문객잔 하면 좌표 딱 어딘지 알려주고 네, 그러시던데 파스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왼쪽이 없는데? 여기 뭐지? 천령사 과거에 친절한 파스는 미국 같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아니고 용문객잔을 찾아볼게요. 용문객잔에 다니엘을 얻으러 갑시다. 다니엘
찍자니 안 보이네. 여기는 보기 폭음이고 이쪽으로 더 내려가면 있으려나? 장무기도 얻어야 되는데 장무기. 여긴 어디지? 염기 거쳐. 아까 여기서 죽었었죠? 염기하니까 왜 갑자기 왼발의 마법사가 생각나지? 한때 이름을 날렸던 네, 왼발의 마법사. 왼발의 마법사 말고 왼발의 마법사. 마법사 아니었나? 마법사가 아니고 마법사 아니야? 거쳐. 이런 데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왠지 들어갔다가 네, 또 습격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데 들어가지 맙시다. 네, 들어갔다 혼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 여기 이 늪지대 같은데 여기 기억난다. 흑룡담. 아 안녕하세요. 객자는 못 찾겠네. 여기다. 용문 객자인가 여기? 고승 객자인데 여긴? 이 친구. 이 친구도 데리고 갈까요? 이곳에 처음 왔으면 재밌는 장소가 있어? 서쪽에 있는 무량산이 경치가 좋다더군. 나도 마치 가는 길이야. 준성 대명이 무엇인가? 왜 혼자 다니지? 내 이름은 다니엘다. 집에서 가출해서 혼자 구경하는 거지. 다니엘가 여기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집에서 가출해서 혼자 구경하는 거지. 무슨 일로 가출했지? 짜장면 파는 가게인가요? 아니요 여기 여관이에요. 여관. 술 파는 가게.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야방 나갔을 때 봤던 약간 드드허허 같은 그런 가게예요. 약간 짬뽕하고 술하고 같이 먹는. 난 무공을 싫어하는데 부친이 배우라고 강릉에서 빠져나온 거야. 무슨 무공인데? 용맥신검이라 부르더군. 이름이 강할 것 같은데 왜 안 배우는 거지? 힘들까봐 싫은 건가? 고생은 무섭지 않아. 나 어려서 불교에 심취하여 자비심으로 사람을 구하고 살생을 중재라고 배워왔지. 근데 사람을 죽이는 무공을 배우라니 당연히 싫을 수밖에. 무공을 못하여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없지 않겠어? 살생은 그때지 중재하라고 설교하겠다. 하물며 살인하면 나라에서도 벌을 내리니 안 하는 게 좋아. 바보 같은 자를 보는 바보 같은 자라는데 가입에 희망합니까? 이러는데? 예스! 나와 같이 무량산으로 놀러가지 않겠나? 좋아! 친구가 있으면 더 외롭고 좋지. 와... 인성 쓰레기인데 완전히 그냥 인성 보소. 근데 자고로 근데 원래 무공이 출중하고 뛰어난 무예가들은 인성이 쓰레기인 법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님 어서 와요. 상선 버락 두 사자가 강화에 왔으니 모든 문파가 떨고 있을 테지. 노이 장문사 손님이 초대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문 저사겠지. 그래 알았어. 천도룡기 갓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이 게임 안 해보셨으면 고전 게이머가 아니에요. 이 게임 진짜 졸라 재밌습니다. 이 게임은 무협을 모르는 사람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게임은 무협을 몰라도 네, 할 수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갓겜이라고 하는데 7시로 쭉 가면 장무기 동굴이 있다고요? 용문객잔 여기도 있네? 여기가 용문객잔이네. 여기 스님 있다. 스님 안녕하세요. 소화상 자리를 좀. 물 한 잔에는 84,000마리 벌레가 있으니 살생하는 제자를 용서해요. 소화상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음수 주문을 외웠어요.
물 한 그릇엔 84,000마리 벌레가 있죠. 주유가 살생을 했으니 주문을 외워야만 깨끗한 물인데 벌레가 어딨어. 농담하는군. 범인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유가인 눈에는 무수한 벌레가 보입니다. 그런 주문을 외운 뒤 물을 마시면 수천 마리 벌레가 안 죽는단 말이요? 사모님이 그것까지 가르치진 않았는데 아마 안 죽겠죠? 완전 빡대가리네. 뭐냐 얘. 근데 왜 혼자 있어? 경선을 찾으러 길을 떠나는 거야? 사부님을 잃어버려서 소림사까지 가는 길을 생각 중입니다. 아, 소림사 제자 여러분, 무공이 강하겠군요. 소승은 잠실반에서 무공을 못합니다. 얘도 데려갈까요? 얘 사파인가? 얘도 데려갈까요? 일단 동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너무 많이 못 데리고 다니나? 소화상 소림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 인품이 70 이상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못 데려가요? 수습비 20냥이야? 네, 지금 인품 50이죠? 아직 퀘스트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동료들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장무기가 있는 동굴로 가야겠죠? 장무기가 주인공 아닌가요, 원래? 원래 주인공이 장무기죠? 여기서 7시 방향으로 가면 나온다고? 잠깐, 여기가 아까 전에 고승객단이었잖아요. 여기서 7시 방향으로 가라고 했었지? 와, 이 104사인 여기 무서운데죠? 저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냥. 의천두렁기 하는 거를 만약에 보셨으면 제가 플레이하는 거 보셨어요. 되게 올드한 파스예요. 올드한 파스.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 아, 세 번째 주인공인 셈이라고요? 장군이가?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있지 않았었나? 이런 산들 중에 들어가는 데 있었던 걸로. 아, 저기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장. 송풍건보 이거 배우는 게 좋을까요? 송풍은 초반에 쓰다 버리는 거라고요? 아, 안 배울래요 그러면은. 네. 쓰레기 배우지 맙시다. 야옷건이나 열심히 쓰면서 싸울게요. 주인공은 야옷건만 씁시다. 네. 야옷건 제한 플레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건 힘든가? 네, 일단 이쪽 아니고. 오이, 도쿠다. 엘이요? 엘? 엘 버튼 누르라고? 뒷산에 이런 도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엘버튼 눌러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요? 에이,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장무기 나왔죠? 이름이 뭐지? 깊은 산에 혼자 숨어 뭐하는 거야? 난 장무기. 너 어떻게 왔지? 그냥 이곳에 오게 됐어. 혹시 자폐증 환자 아니야? 다짜고짜? 왜 갑자기 자폐증 환자래? 아, 동굴에서 L 누르면 화면 밝아져요? 아니야, 신선수를 연마하고 있는 거냐? 자폐증? 무슨 병이지? 그런 병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난 현명신장 한독에 걸렸다. 불치병이지. 현명신장 한독에 걸렸대요. 진짜 안색은 좋아 보이는데 멀쩡해. 나도 이상하게 생각해.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 별일 없다. 무슨 선단 묘약을 먹은 거 아닌가? 4, 5년 전 호적국을 떠나면서 도원을 발견하고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우연히 원숭이를 구해주고 배에서 책을 발견했는데 내공 수련에 관한 거였지. 시간 나면 틈틈이 연마했지. 또 과일, 생선 등 좋은 음식이 많아. 이런 것들이 내 정신을 맑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죽음은커녕 절세 무공을 익혔으니 운이 좋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지냈는데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나?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여기에 벗어나고 싶다. 부당산에 가 태사와 의부를 만나고 싶다. 부당산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근무사항 사손이다.
두 눈을 실명하고 혼자 무인도에 살고 있어. 불쌍한 의붓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봐야겠어. 어떻게 데려가야 되지 저 친구? 여기 대반도 획득해야겠죠? 사손에 그 뭔가를 가져와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손에 아이템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 얘 데려가려면은 뭐 가져와야 되는 사손이 어딨지? 일단 사손 이 친구 어딘지 애 한번 눌러볼게요. 어, 애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뭐지? 여기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주우니까 막 내 주워지는데? 빙하도 뱉어야지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 뭐야? 소석 획득? 소석?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략집을 잠깐 볼게요. 자, 어딨냐? 와, 다 글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요. 설산비용가? 얻는 방법이 안 나와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좌표 2에 449. 네, 좌표 2에 449. 네. 좌표 2에 449. 거기 가야 돼. 네. 좌표 2에 449. 자, 좌표 봅시다. 좌표. 2에 449. 잠깐만. 이렇게 여기로 움직이면은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서 2에 449. 2에 449가 여기입니다. 2에 449? 아, 그래? 야, 여기 방금 동굴이에요. 2에 449. 천년빙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근데 왜 나 못 얻었지? 자, 아이템 좀 볼게요. 아이템 천령빙장? 저는 일단 정파로 진행을 할 거고 사파도 깰 거예요. 여러분들 정파 깨고 난 다음에 사파로 다시 진행해가지고 깰 겁니다. 여기 빙장 없다고요? 근데 여긴 나와있는데 빙장이랑 안에는 소석과 천산설련 천령빙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에는 소석과 천산설련 천년빙장을 발견할 수 있다. 천산설련은 내력과 체력의 최대치를 60 늘려주는 귀한 아이템이며 천년빙장은 후에 아시아 탄지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아이템이자 없어도 스토리 진행에는 상관없는 아이템이므로 얻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 2449가 여기가 아니네. 다른 데네. 네, 2449 다른 데요. 다른 데. 여기 아니야.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2449 여기야. 요즘은 여기인데. 여기다 여기. 네, 여기네요. 여기. 여기. 소서 획득.
천년빙자 획득. 뭐라고 말했는데 못 봤네. 소석. 좋았어. 자, 여기 다 얻어주고 장무기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의천도령기 주인공이 장목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은 한빙 냉독에 중독되어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었는데 우연히 구양신경을 익혀 냉독을 치료했다고 한다. 금모사 사손. 배는 백구에 백. 배는 백구에 백에 있대요. 배를 찾읍시다. 일단 배 타러 가야 돼. 배 타러 백구에 백. 올라가야 되지. 그 나와 있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죠. 아, 기억난다. 요 주변이에요.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뭐냐 여기 나오죠. 여기 주변이거든요. 이 주변이 기억난다. 요쯤이었나? 북추거처. 젊은이 엄동설 안에 진리를 찾고자 이다. 이추를 찾았는가? 이추? 이 자가 남면 북추 중에서 북추라 불리는 자인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믿어도 될까? 나 의심하는가? 생각까지 알더니 무서운 자야. 당신은 남면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남면은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동자도 아는 기초적인 지식만 알 뿐이야. 나 이추는 무림에서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을 알고 있다. 지혜가를 낭비하지 말고 날 주는 게 유익할 거야.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강호에서 유일한 신비한 물건을 보여주마. 책상에 수정공이 보이나? 그걸 만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자, 기다려봐. 놀라운 일을 네, 체험하기 전에 일단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을 체험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개인 덕망지수 1. 상자가 잠겨있다. 상자가 잠겨있대요. 능력없는 늙은이를 몸에 귀중한 지혜가를 낭비하지 말게. 나한테 준다면 무리면 큰 비밀을 알려주지. 얘한테 지혜가를 주는 게 좋을까요? 자질 45예요. 자질 45. 이소룡의 자질 45입니다. 일단 배 찾으러 가야 돼요. 배가 아마 한 이쯤에 있을걸요? 요 주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주변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 주변에 있을 텐데. 아, 여기 밑에 있네. 요 밑에다. 뭐야? 배 안 보이지? 뭐야, 배 왜 어디 갔지? 여긴데? 여긴데? 아, 여기다 찾았다. 네. 자,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잠깐만. 서쪽으로 가다 보면 108에서 186. 네, 186으로.
100으로 하시고 186으로 합시다.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야, 여기. 어? 여기 아니야? 어? 이제 못 들어가죠? 108에 16이죠? 108에 16? 108에 16. 108. 108. 여기다! 이 집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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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가 있어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살다니 보통 체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군. 목소리가 어린데 몇 명이 함께하는지 다 나와봐라. 목소리가 시력은 나쁜 것 같군. 이 사소의 눈이 나빠도 도룡도로 훔치려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서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싸워서 뭐 하겠나. 자 여기 네 사손의 그 뭐냐 털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무슨 털일까요? 저거 머리털이겠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기는 똥똥똥똥똥똥똥똥 이 집은 뭐지? 호비 거처. 자, 여기 왠지 들어갔다가 혼날 것 같죠? 이 친구도 나중에 동료 되는 친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배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여기다 세워놨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쯤에다 세워놨죠. 여기다가 딱 세워놓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딱 네,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려가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극장 있다. 이 친구 있네. 손님 물건 사세요. 나 소문은 물건값을 정직하게 받아요. 경력도법 이거 배울까요? 경력도법 하나 사자. 일단 저 근데 네, 자질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못 배우겠죠? 자질 낮아가지고 좌우호박 배우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목이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우리 무기 아저씨 어딨지? 장목이가 이쪽이었나? 이쪽으로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한 번 보면 길 다 배우죠? 이것이 바로 와무가 IQ가 똑똑하다는 증거. 이것이 바로 레이튼 교수 히든 스테이지까지 닿겐.
자, 여기로 가면은 1차의 근무 이거로 갔다가 줘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 금발이 의부가 금발머리가 아닌가? 맞다, 근무사항이라 불리니 당연히 금발이지. 국방의 무인도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 정말? 그곳에 위치를 아나? 내가 데려가줘. 자, 그럼 함께 가자. 정말 고맙다. 자, 이제 장무기를 배웠죠. 아, 장무기를 배운 게 아니라 얻었죠. 네. 수련물품 부양신고. 부양신고 일단 배워야 되나? 아, 물품 부양진경 요걸 갖다가 장무기한테 주면은 부양진경 배우겠죠? 와, 뭐야 이거 600이나 돼? 구경이 뭔가 고음질 같다고요? 그런데 아트리아 대륙전기는 그 뭐냐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아트리아 대륙전기 못한 게 그거예요. 뭐냐 아트리아 대륙전기 2가 그 BGM이 안 나와요. BGM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일단 깨고 난 다음에 좀 더 만져보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트리아 대륙전기 말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장무기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얻을만한 동료는 다 얻은건가? 좋다. 또 동료 얻어야 될 애 있나요? 단예 장무기 말고 또 얻어야 될 애 있나요? 일단은 요 네 동료 좀 볼게요. 얻어야 될 친구가 또 있나? 아까 발견했었죠. 일단은 네 그 뭐냐 일단 장무기한테 다시 장무기 그 뭐냐 그 금발한테 가도록 합시다. 금발한테 금왕사무 친구한테 가자. 그 근모상한테 일단 돌아가도록 합시다. 근모상한테 일단 돌아갈게요. 근모상 어디? 이렇게 멀었나? 잠깐만. 아니야 잘못 가고 있어. 여기 아니야. 돌아가. 오이. 의부 저예요.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 무슨 소리냐? 무기입니다. 뭐라고? 권학지 도제응신 의제력 선방재승. 아니 내 아들 무기에게 가르쳤던 어구를 진정 내 아들 무기구나. 의부 하늘이 도우신 게야. 무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이 도와줘 의부야 성공하게 됐으니 우리와 함께 중원으로 돌아가요. 잘 지냈다니 기쁘구나. 난 성군의 말소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니 너만 가라. 강호에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부나 형제도 믿어서는 안 돼. 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갑시다. 레벨업 하러 갈까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일단 무공도 더 얻으러 갈까? 태극권 얻으러 갈까? 태극권 얻으러 갈까요 여러분들? 무당파로 가자. 무당파 가가지고 태극권 얻으러 갈게요. 태극권 돌리다가 무당파가 아까 오셨었지. 226-340
삼거리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대륜사. 대륜사하고 소림사가 노가다하는 데였나? 노가다하는 장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삼거리죠? 여기가 딱 삼거리에요. 여기에서 있던 저장소. 여기가 딱 삼거리입니다. 여기가 삼거리인데, 여기서 1, 2, 5, 3, 7, 2, 4, 3, 4, 0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4판은 진짜 어려워요. 4판 진짜 장난 아니야. 질 뻔했다니까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나요? 4판 애들 4파로 플레이했을 때 정파 애들 엄청 세요. 2, 6, 3, 4, 5. 찾았다. 여기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장하고. 타파로 플레이하면 마지막에 주백통하고도 싸워야 되죠. 네, 항룡 18장에 네, 이상한 거 막 다 날라와가지고. 사람한테 지면은 고기야 정말 너로구나 건강하게 살아있다니 보적복에서 치료 안 깨냐. 아니요, 기연을 만났죠. 얘기하자면 군양 친구는 연방한 덕분에 몸 안에 한기를 전부 몰아낸 거예요. 하늘이 놓으셨구나. 형님과 강호를 유람하며 수련을 하고 있죠. 무슨 연마도 좋지만 장군하면 위협심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해라. 다른 친구는 극도에 명심하겠습니다. 장삼풍 세사부님인가요? 인사드려옵니다. 또 대사부님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대사부님은 전부 모습을 기르신데요. 대사부님의 존경하는 걸 갖고 계시죠. 아, 자네 말이네. 자네 어디 출신인가 말하셔도 모를 겁니다. 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전설로만 듣고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체험하니 감회가 깊군요. 젊었을 때 가건사부와 기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만과 똑같군. 예전에 이 게임에 빠진 녀석이죠. 그런데 이 게임 되게 단순해요. 네, 주인공이 컴퓨터 하다가 네, 의천두령기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 속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오게 됐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죠. 혹시 제기 아닌가? 14천술을 아시나요? 그럼 책들의 행방 거 알고 계십니까? 노문의 강호일에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물건을 찾는 거지. 그 책들은 내 미래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호인들이 보험 비급으로 착각하여 서로 빼앗는 와중에 유실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책들은 결국 보험 비급이 아닙니다. 무술이란 몸을 단련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거든 명미를 위해 절세 무술한 명성에 연연하는 세인들의 신도 알지 못하네. 그러나 무공을 배우면 피해 쓸모가 있어요. 강호를 유람하면서 무공을 몰랐다는 점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 무공이라는 게 야구거든요. 아, 천하 제의를 가리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무림을 조용할 걸세. 공을 닦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강호가 있는 한 싸움이 없다는 건 불가능해요. 무사나 공을 닦는 것보다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게 더 중요하네. 승리를 향한 욕망을 버리고 의협심을 안고서 약자를 돕는 데 써야만 진정한 무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지금 하신 말씀 극구에 명심하겠어요. 자네 괜찮은 제목이고 나와 무술을 겨루지 않겠다. 아마 도움이 될 것일세. 바라던 바입니다.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무한한 영광이죠. 의협심을 항상 간직함을 잊지 말게나. 자, 한번 붙어봅시다. 영광입니다.